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잘 마무리됐지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국동남아연구소 김희재 연구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20년 넘게 동남아 각국을 방문하시면서 동남아를 연구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아세안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아세안은 굉장히 젊습니다. 즉 예. 우리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급속한 노령화가 이루어지고 네네. 있어서 또 출산율도 낮고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일단 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굉장히 활력도 넘치고요.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세안 국가들에 가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요. 저는 행복 밀집 지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음식도 맛있고요. 또 사람들이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제3세계보다 행복한 곳이다. 특히 베트남, 네. 인도네시아가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요. 예, 오히려 싱가폴처럼 우리처럼 싱가폴 같은 예. 도시국가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좀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서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 동남아는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예. 같은 신남방 국가로 꼽히는 인도도 굉장히 경제적 잠재력이 크지만 네. 힌두교가 굉장히 강한 나라라서 종교적으로 좀, 외국인이 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이 동남아는 오래전부터 유럽과 교류하고 또 다양한 그런 민족들이 오가던 어떻게 보면은 해상 실크로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네. 이런 외부인에 대한 개방성이 상당히 높고 또 어린이나 노인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를 좀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는 이제 네. 그런 다문화 선진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네. 첫 번째가 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번에 메콩강 유역 5개 나라와도 회의를 가졌잖아요. 네네. 그쪽도 참 잠재력이 많은 나라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중에 이제 선두주자인 것이 베트남이라는 나라인데요. 네네. 제가 사실은 22년 전에 베트남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22년 예, 정말 그냥 북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전에. 예. 칙칙한 이런 사회주의 냄새가 나고 예. 또 호텔에 들어가면은 막 벌레들이 지나다니고 그래서 제가 나 베트남 연구 괜히 했어 막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예. 근데요 요즘 지금 완전 바뀌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막 스마트 시티 같은 그런 느낌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도 더그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그런 건물들도 들어서고요. 예. 정말 괄목 상대할 예. 만한 그런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예. 저희가 잘 알죠. 뭐 이렇게 관광 가보면 정말 많이 발전했거든요. 요즘에 관광 순위도 무척 높습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미얀마는 이제 베트남에 이어서 가장 잠재력이 높은 메콩강 연안 국가입니다. 네. 사실 미얀마의 입지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예, 국경을요. 중국과 인도와 맞대고 있는데 네. 이 중국과 인도가 바다로 나가려면 꼭 거쳐야 하는 곳이 바로 아, 미얀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거의 30억 인구의 어떤 아, 중심지라고 할 그러네요. 수 있겠습니다. 예. 더군다나 미얀마는 지하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배터리에 리튬 이온 배터리가 중요한데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희소 광물들이 네. 미얀마에 굉장히 많이 매장돼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점점 더 세계가 주목하고 또 가치가 높아질 이제 네. 그런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다 오신 겁니다. 그렇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에는 처음으로 이 10개 나라를 모두 순방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정상들을 우리나라로 초대한 아주 멋진 행사였죠. 그런데 아세안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네. 그 나라들에게 한국은 어떤 근데 저는 국가일까요? 가니까 좋아하시던데요. 거기 사는 얼굴이 분들이. 하얘서 더 특히 예, 아주 되게 이 꽃미남, 이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꽃미남입니다. 네. 그래서 네. 사실은 그 케이팝의 열기가 아, 대단하지 그렇죠.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특히 한국 남성분들에 대한 이제 호감도가 예. 높고요. 참 멋있다. 그리고 한국어 배우고 싶다. 그리고 한국에 좀 오고 싶다. 네. BTS의 나라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정말 이 BTS가 이제 작은 그룹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스타로 도약하는데 네. 아세안, 동남아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충성스러운 팬클럽을 우리가 아미라고 부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이제 홍보도 하고 또 자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데 1위 국가가 네. 어디겠습니까? BTS를 제일 좋아하는 네, 국가. 나라. 네. 아미가 많은 나라. 1위. 아미가 군대가 많은 나라. 베트남? 베트남? 박항서 효과?
필리핀입니다. 아,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이 1위고요. 예. 뭐 그 외에 또 이제 한국이 2위고요. 예.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또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까지 이 아세안 국가의 그 방탄소년단 팬클럽들이 아, 그러니까 그들 한국보다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필리핀이 더 팬클럽이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예. 한국 분들이 가셨을 때 네. BTS에서 나라에서 왔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네. 다들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예. 또 호감을 표현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국 여성은 예쁘다. 어? 네, 그래요? 네. 저 진출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네. 한국 여성들이 어쩜 그렇게 예쁘냐, 예. 닮고 싶다, 그들의 예. 화장품도 써보고 싶고 또 그들이 가는 거리도 나도 걷고 사진 찍어보고 싶다. 예. 그래서 한국을 찾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예. 이번에 비자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해결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이 아세안의 한국을 좋아하시는 팬들이 쉽게 방문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뭐 우리나라 분들을 좋아해주니까 굉장히 네. 기분이 좋은데 네.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또 주목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 일단 한국의 굉장히 짧은 기간에 네. 성장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부러워하고 예. 또 닮고 싶어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 그리고 기술, 네. 그리고 어떤 세련된 문화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아세안 국가들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열렸었는데 뭐 K-뷰티라든지 네. 뭐 어떤 스타트업이나 스마트시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한국에 좋은 컨텐츠들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네. 이제 각 국가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뭘 좀 하고 싶어 하나요? 뭔가 문화를 우리, 많이 즐기고 싶어 하나요? 그렇죠. 네. 특히 제가 놀란 게요. 예. 그 동남아 곳곳에 가면 그 시골에 있는 분들도 예. 한국어를 하십니다. 어?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어로 인사를 하세요. 저를 보고. 안녕하세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래서 예. 아니 어디서 도대체 한국어를 배우셨습니까? 아, 아미입니까? 아미? 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 이 KBS에서 방영되는 여러 가지 아, 그 드라마나 KBS 프로그램들을 아, 보시면서 네. 그 모바일폰으로 보시면서 아, 한국어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KBS의 프로그램들이 다 한국어 교재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교육의 열기가 너무나 강한데 예. 그들의 공교육이 좀 약합니다. 아하. 그래서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이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는 예. 이런 아세안의 많은 이 사람들에게 특히 네. 젊은 층들에게 네. 이 한국어를 비롯해서 한국 여러 가지 문화나 경제나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주는 뭐 사이버 대학도 좋고요. 네. 뭐 아니면 그 학교를 직접 세우는 것도 좋고 그들의 어떤 교육에 관련된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실제로 한류의 시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류의 시작은 KBS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KBS면 예 맞습니다. 아, 겨울인가? 예, 첫 번째 히트 친 것이 사실은 가을 동화였습니다. 아, 가을 동화. 네, 얼마나 예. 아름다운 예, 그 15년 전에 그 17년 전에 예. 그 가을 동화가 사실 좀 스토리는 조금 유치하죠. 네, 너무 통속적이지만. 아니 왜 그러세요? 저 고개도 울었어요. 유치하다니요. 예. 아니 그렇지만 배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한국의 남이섬을 비롯해서 네. 그래서 그 배경에 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아주머니들께서 확 반하신 아, 겁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예. 대박을 친 것이 바로 겨울영화. 그들에게는 추운 기후. 눈 내리는 하얀 풍경, 낯서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법입니다. 아. 그래서 또 거기에 온 동남아가 다 넘어가신 그랬군요. 겁니다. 예. 딱 좀 아쉽게도 그 이후에 봄의 예. 왈츠라든지 여름 향기는 그럼 여름은 동남아 많으니까 별로, 예, 많으니까 별로 예, 호응이 예. 없었습니다. 맨날 1년 내내 여름이니까 예, 별로 그렇습니다. 반응이. 그래서 이렇게 문화적 접근이 참 중요합니다. 네. 사실은 뒤로 갈수록 더 많은 공을 들이시고 네. 뭐 배우들도 멋있는 분들 나오셨지만 계절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동남아에 접근할 때는 네.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상황들 네. 또 그들의 지리적 상상력을 좀 생각해서 네.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어떤 사례도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아주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석인데요.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존경하는 형님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는데요. 또 확실한 성과도 있었거든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 25일 이뤄진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형님이란 호칭으로 친근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형님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따뜻한 환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훈훈한 분위기 속에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CEPA를 최종 타결했습니다.
세파 협정의 최종 타결로 양국의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정상회담 다음 날인 26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대자동차와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 인도네시아 현지에 2021년까지 연간 15만 대를 생산하는 완성차 공장을 건설할 계획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자동차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지만 그동안 일본산 자동차 점유율이 96%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CEPA 타결로 철강과 자동차 부품의 관세가 모두 철폐해 일본 기업이 점령해온 동남아 시장에 새로운 경제 활로를 열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인도네시아 다녀왔거든요. 아, 정말 정말 사람도 많고 네. 참 어마어마한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정말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좀 긴밀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성장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세안 전체 인구가 6억 5천만 명인데요. 네. 그중에 2억 7천만 명이 바로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네. 세계 4위의 인구 네. 대국이에요. 이번에 세파 협정이 맺어짐으로 인해서 네. 보다 우리 제품들을 수출하기도 좋아지고 또 교류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한국이 참 강한 산업이었는데요. 네. 점점 이제 하도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중국 수출이 막힌 그 대안으로 이제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시장을 네. 진출하고자 하는데 네. 바로 이 세파 협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특히 이제 디지털 혁신도 굉장히 강하고요. 네. 또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 우리에게 이제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잘 우리가 네. 그 시장을 만들게 되면 그게 하랄 시장이 되는 하랄 겁니다. 음식들, 그래서 예. 하랄 음식을 비롯해서 패션 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다 아랍 지역 또는 북아프리카의 무슬림 지역 그래서 한 20억 인구까지도 우리가 그러네요. 확장할 수 있는 일종의 테스트베디 전초 기지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또 아세안 관계에서 많은 협력들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어떤 네. 부분을 조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지 네.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저는 문화나 사람들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술과 또 자본을 또 이쪽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연결을 시킨다면 네. 이제 아세안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세안 인구가 6억 5천만이라는 어떤 큰 인구가 있고 우리 5천만이 또 합쳐서 네. 한 7억에 해당되는 어떤 경제 공동체를 만들게 되면 2030년 되면 미국, 중국, 인도에 의해서 세계 4위 규모의 네. 어떤 경제 공동체로 우리가 같이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게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북한과 또 수교를 맺고 있네요. 네, 이것도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세안은 네. 포용하고 네. 또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좀 북한마저도 품어주는 예. 거의 유일한 외교 무대고 예. 김정은 위원장께서 반응하는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외교의 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북한에게도 어떤 그 영감을 주고 통찰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네. 베트남도 사실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북한도 우리도 베트남처럼 그렇게 개혁 개방을 하면 이런 미래를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희망을 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또 이런 그 방대한 시장을 좀 개척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네. 사실 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예, 앞으로 좀 어떻게 저희가 이런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좀 진행을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정부에서 주도하시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탑다운 방식이었어요. 네. 네, 이번에 또 많은 아세안에 관련된 이제 정보도 얻으셨고 또 아세안이 얼마나 중요한 네.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인지도 국민들께서 인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동남아에 대한 과거의 편견에서 조금 벗어나서 편견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좀 새로운 눈으로 어떤 동남아, 이 아세안 국가들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더군다나 지금 아세안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예. 여러분 뭐 온라인으로 다 이제 물건 구매하시고 하는데 그렇죠. 네. 특히 그런 온라인 시장이 인도네시아나 미얀마나
뭐 라오스 같은 나라에서도 급격하게 형성되고 있어요. 네. 사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그러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만 바라보시잖아요. 아, 아니죠. 근데 예. 물론 우리가 예. 그쪽 기술도 배우고 그렇죠. 또 같이 예. 협력할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넓은 시장을 갖는 게 굉장히 시장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좋은 파트너를 만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찾는 데 있어서 이 아세안만한 데가 없다. 네. 젊고 또 스마트 기기를 잘 활용하고 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물리적으로 그곳에 지사를 내거나 가지 않으셔도요. 네. 스마트폰으로 접속만 하고 연결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들과 교류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 다양한 아세안 국가 관련 얘기 들어봤는데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